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이제 이 직구가 좋은 곳으로 입양을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좋은 곳으로 입양을 가기 전까지 제가 잘 보호해주고 싶어서. 사연을 들었을 때 제가 100%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그런 생활이나 그런 뭐 몸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제 마음대로 안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. 이건 또 네 스타일 아니야? 멸치 냄새를 맡았네요. 힘들게 만들었는데. 이제 먹을 정도로는 좀 안정이 됐나 봐요. 다행이다. 이제 안 아프게 걸어 다닐 수 있어. 기대돼? 진아 오랜만에 인사드리죠?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. 없어요 이제 거의. 새 털이 나오고 있어요. 진아 안녕. 너무 예뻐요. 생각보다 더 예뻐요. 사랑해. 어떻게 해요 소원에서? 진아 엄마 온다. 어떻게? 진아야 이제 잘 살아. 더 행복하게.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진아를 데리고 살겠습니다. 깨짝깨짝깨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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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